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50년 뒤면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저출생으로 전체 인구가 1,600만 명 쪼그라드는 데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76세를 맞은 이 어르신은 지난해부터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약자들이 승강기에 타는 것을 돕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많았어요. 보험회사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5, 16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50대 말이 됐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지는 못했어요. 생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인구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중간 나이인 중위 연령도 63.4세로 크게 높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도 올해 27.4명에서 104.2명으로 급증합니다. 새로운 노동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은 시급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노동 시스템의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뿐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층과 여성 노동력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구 변화 대응 능력을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하반기에 계속 고용 로드맵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